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펀드멘탈 팀 백승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 뉴립스에서 발표된 Emergent Complexity and Zero-Shot Transphobia Unsupervised Environment Design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발표에는 이제 팀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 부제로 붙인 페어드라고 하는 것은 이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이름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광학습 문제에서 어떤 적절한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 발표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페어드라고 하는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요와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험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와 그리고 어떤 실험을 수행했고 그 결과는 어떤지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일단 광학습 문제에서 적절한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가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광학습도 어쨌든 딥러닝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봤던 데이터에 대해서 좀 추론을 잘 하지, 그 어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그 리얼월드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은 그 리얼월드의 이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 리얼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엣지 케이스들을 모두 이제 어떤 이뉴머레이팅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거나 가능해도 이제 너무나 많은 어떤 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어떤 RL 디자이너가 모든 엣지 케이스를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때도 이 알고 있는 모든 엣지 케이스들을 다 고려하는 그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 논문도 이제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연구들이 이 태스크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즉 디스트리뷰션을 내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태스크에 관련된 어떤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들이 주어져 있는 거고, 이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스위핑할지에 대한 어떤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단순한 어떤 연구로는 그 도메인 랜덤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음과 같이 이 시뮬레이션에서 로봇암의 어떤 비해별 학습하고 이제 리얼로 어떤 보낸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팔 길이를 일부러 조금 더 길게 해보고, 조금 더 짧게 해보고, 혹은 이 조인트들의 토크를 일부러 최대 토크를 늘려보고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도메인에 있는 다이나믹스의 어떤 그 다이나믹스를 좀 표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스위핑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혹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한다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화창한 날들이 많겠지만, 일부러 석양진 날, 황사가 있는 날, 혹은 이제 바닥에 얼음이 낀 날, 이런 식으로 일부러 데이터를 다양하게 주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프리파라미터들을 좀 다양하게 주면서 이제 심트리얼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연구들이 특히 이제 어떤 로보틱스 같은 분야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논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어떤 이런 태스크를 만들어낸 태스크에서 옵티멀 폴리시를 학습하는 이런 과정을 어떤 적대적 상성신경망 간처럼 어떤 게임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태스크를 만들어내고, 그런 광학습 에이전트, 아, 태스크 디자이너는 그 어떤 태스크들을 만들어내고, 태스크 솔버들은 이 태스크들을 해결하는 이런 어떤 게임 이론적 접근도 몇몇 있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의 연구 또한 이 어떤 게임 이론적 접근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된 분야인데, 조금 다른 점은 어떤 DR이라던가, 줄여서 DR로 부르겠습니다. DR이라던가 어떤 게임 이론적 접근의 어떤 이전 연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제안했고, 또 저자들은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비지도 환경 설계라고 하는, 줄여서 UED라고 하는 것도 제안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제 도입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페어드라고 한 알고리즘이 UED를 어떻게 제안했고 UED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먼저 이 페어드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자들은 이제 이전에 어떤 태스크를 설계하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어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고 좀 품이 많이 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 도메인 랜덤마이제이션 혹은 어떤 게임 이론적 접근 중 하나인 그 미니맥스 트레이닝과 같이 기존의 어떤 태스크를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이 이전 접근들에는 다음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도메인 랜덤마이제이션을 딱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다이나믹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제 광학습 폴리시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조화된 태스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이 토크 얘만 이제 갑자기 막 300이 되고 막 이럴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어떤 굉장히 다른 태스크를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한 파라미터를 통, 프리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스위핑해 주는 것만으로는 어떤 구조화된 태스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고,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이전트가 사실은 학습을 해 나감에 따라 그 태스크의 어떤 난이도도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면 좋은데, 기존의 어떤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혹은 미니막스 트레이닝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어드는 그거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저자들은 이런 어떤 스트럭처드 태스크들을 생성할 수 있고, 이 러닝 프로그레스에 따라 어떤 난이도가 높아지게끔 하는 이 챌린징한 태스크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피저블한 태스크를 생성해내서 학습은 계속 잘 되게 할수 있는, 너무 장점만 제가 얘기하긴 하는데, 이런 페어드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페어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그 자신들이 어떤 정의한 혹은 형식화한 이제 그 빚지도 환경 설계, UED라고 하는 이제 어떤 Environment Generation Step, 이 프레임워크 그 밑에서 이제 좀 알고리즘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고 하면은, 이 어떤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 세타 화살표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세타 화살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환경 혹은 태스크의 어떤 프리 파라미터인데요. 이 프리 파라미터와 그리고 어떤 이 프리 파라미터에서 학습을 잘 하려고 하는 어떤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 폴리시, 그리고 대항자, 안타고니스트 폴리시, 이세 명의 게임으로 이제 어떤 페어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설계하고, 이 게임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프로타고니스트 에이전트는 계속 어려워지는 챌린징한 태스크들에서 학습을 잘하게 될 것이고, 이 어떤 인바이러먼트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계속 피저블하지만 챌린징한 태스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어떤 세타가 정해졌다고 했을 때이 리그렛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근사할 수 있는 오브젝티브를 제안하고, 이 리그렛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어떤 정책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정책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원래는 요게 맥시멈한 어떤 리턴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은, 요것 빼기 요것, 그러니까 맥시멈 리턴 빼기, 특정 정책을 선택했을 때 얻는 맥시멈 리턴 빼기 나의 어떤 정책으로 통한 리턴의 차이가 이제 리그렛인데요, 즉 후회인데요. 이 리그렛을 어떤 근사할 수 있는 이 오브젝티브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이것도 이제 투플레이어 게임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그 다음 이렇게 제안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리그렛을 최대화하는 안타고니스트 폴리시, 그러면서도 이 리그렛 그 안타고니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리그렛을 계산했을 때 그걸 가장 작게끔 하는 이 어떤 프로타고니스트 폴리시가 학습이 된다라는 것도 수학적으로 증명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얘기만 한게 아니라 이를 이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좀 증명했는데요. 특히 일반적으로 강학세법에서는 잘 하지 않는 제로샷 퍼포먼스라고 하는, 내가 처음 보는, 즉 내가 봤던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 없는 태스크를 봤을 때그 어떤 프로타고니스트 폴리시의 어떤 성능이 그 기존의 어떤 소타 메소드보다 낫다, 즉 도메인 랜덤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학습해봤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안 좋더라, 이런 식으로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이 페어드 알고리즘의 장점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얘기 너무 길게 했는데,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페어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지도 환경 설계, UED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전에 저자들이 이제 환경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이 환경을 제너레이션하는 어떤 폴리시,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환경을 이제 POMDP 혹은 이제 언더스페시파이드 POMDP로 먼저 모델링을 하고 이제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저도 그 순서에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저자들은 환경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리스페시파이드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이건 저희가 흔히 보는 환경으로서 이제 환경의 어떤 뭐 MDP나 POMDP를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페시파이드는 이제 POMDP,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은 POMDP로 이제 저자들은 모델링했고, 이 POMDP 하에서 이제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 유틸리티는 저자들이 게임 이론적 접근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용한 어떤 용어로, 강학습에서의 어떤 리턴과 이제 동일한 그 단어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자들은 이제 어떤 프리 파라미터가 추가적으로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언더스페시파이드 POMDP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이 MDP로서 이제 모델을, 환경을 이제 모델링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로봇 암으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요런 어떤 조인트의 토크의 최대값, 최소값, 혹은 암들의 길이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그런 환경 자체를 이제 모델링 하겠다. 즉, 그 파라미터의 특정 값이 주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로봇의 형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어떤 내가 선택해야 되는 자유 파라미터들이 있는 그 환경을 이제 언더스페시파이드, 이제 POMDP로 이제 얘기하면서 제안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생성할 때 저희가 어떤 특정하게 정해주면서 생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를 먼저 제안했고, 그 다음에 그 UED라고 하는 그 인바이러먼트 제너레이션 스텝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 세타를 정해주는 폴리시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인바이러먼트 폴리시 람다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요 람다라는 게 이제 어떤 세타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으로 매핑되는 함수인데, 그래서 이 정책을 이제 우리가 학습하면은 이 어떤 비지도 환경 설계, 즉 인바이 태스크를 계속해서 제너레이션하는 어떤 스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어떤 스페시파이드 POMDP랑 UED 하에서 저자들은 페어드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이는 이제 인바이러먼트 폴리시 람다를 학습하고, 또그 람다 하에서 이제 만들어진 환경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잘하는 폴리시를 학습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저자들은 아까 개요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이 리그렛을 이제 리그렛이라고 하는 것을 근사하기 위해서 먼저 리그렛을 단순하게 먼저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그 동일한 어떤 세타라고 하는 픽스트 파라미터가 이제 인부에 넣어서 이제 정해졌을 때, 즉 UPOMDP가 POMDP가 됐을 때, 그 동일한 어떤 환경 조건 하에서 두 에이전트가 이제 환경을 했을 때 얻는 페이오프, 즉 리턴들의 어떤 차이를 이제 그 리그렛을 근사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서 이제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리그렛 세타 파이 p 파이 a는 이제 파이 a로 세타로 이제 파라미터가 정해진 환경에 대해서 파이 a로 롤아웃 했을 때 얻는 리턴 빼기 동일한 환경에서 파이 p로 롤아웃 했을 때 얻는 리턴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페어드인데 여기 리그렛인데 요 리그렛을 가지고 이제 각각 파이 A와 파이 P 그리고 이제 인바이러먼트 폴리시를 학습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페어드 하에서 저자들은 이제 어떤 인바이러먼트 어드벌서리라고 하는 이제 환경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계속 생성해내는 그 폴리시 요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학습했냐면 요 리그렛을 최대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제 이 페어드 하에서는 이제 얘가 강학습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학습을 못하게끔, 즉 얘보다 안타고니스트의 어떤 리턴이 더 높게끔 계속해서 이제 학습 그 어려운 태스크들을 주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인바이러먼트 어드버서리의 목표가 되고, 학습하는 동안 그 안타고니스트랑 이제 프로타고니스트는 각각, 안타고니스트는 프로타고니스트보다 잘하려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식으로 학습이 되고, 이제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는 요거를 낮추는 식으로, 즉 내가 이 특정 주어진 환경에서 안타고니스트보다 더 높은 리턴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면서 이 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인바이러먼트 어드버서리 혹은 인바이러먼트 폴리시는 얘가 학습을 못하게끔 계속 챌린징한 태스크를 주는 게 목적이니까 요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이루어집니다. 수도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파이 P, 파이 A 그리고 이제 람다 틸드를 먼저 초기화시키고 수렴하지 않을 때까지 이 람다 틸드에서 어떤 세타라고 하는 환경의 파라미터를 이제 생성해내고, 이렇게 생성해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제 UPOMDP에 입력해서 이걸 하나의 POMDP, 일반적으로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환경 하에서 이제 파이 P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트라젝토리 P를 이제 수집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안타고니스트 폴리시를 통해 롤아웃해서 또 트래젝토리 A를 이제 수집합니다. 이두 개가 수집되면은 각각 어떤 이 큐뮬레이티브 디스카운트드 리워드,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리그렛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요 리그렛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타고니스트 폴리시 파이 P는 요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제 파이 A와 안타고니스트 폴리시와 어드버서리 폴리시는 각각
요거를 최대한은 어떤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제가 이 발표자료에 담지 않았지만 저자들의 어떤 증명으로는 이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가 이제 학습이 잘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수렴을 하냐면은 이 프로타고니스트의 폴리시가 이제 리그렛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데 그때 이 리그렛은 이제 파이 안타고니스트의 어떤 리그렛이 최대가 되는 그때 이제 파이피의 어떤 리그렛을 최소화시키는 식으로 학습이 잘 되고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니맥스 리그렛이라고 하는 결정 이론에서 많이 쓰는 어떤 방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단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실험 부분에서는 저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실험했고 그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자들이 이제 확인하고자 했던 키 퀘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저자들이 제안한 이 페어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런드비어의 컴플렉시티를 정말 높일 수 있느냐, 즉 어려운 태스크를 주고 그 태스크도 학습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확인해 보자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될 경우 정말 많은 분포를 보게 돼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더 잘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선택한 환경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부분 관측 가능한 어떤 내비게이션 환경 밑에 보이는 이제 어떤 이런 환경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컨티뉴어스 컨트롤 환경 중 하나인 이 무조코의 어떤 하퍼 태스크 이두 가지 이제 환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 관측 가능한 이 내비게이션 환경 줄여서 이제 내비게이션 환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환경에서는 이 다음과 같이 이 벽돌의 개수라던가 아니면은 에이전트가 여기 생성됐다고 했을 때 요만큼이 이제 디스턴스 투 골인데 디스턴스 투골 그리고 이제 쇼티스트 패스의 어떤 길이 이런 것들 등등이 어떤 프리 파라미터가 된다고 하고 이 프리 파라미터를 통해서 컴플렉시티를 이제 볼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퍼에서는 이제 여기 조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조인트에 이제 외부 토크가 가해지는 어떤 양 외란이죠. 그 외란의 어떤 양이 어떤 그 어려움 혹은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라고 합니다. 환경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실험 결과 어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그이 내비게이션 환경에 대해서 그 기존의 페어드뿐만 아니라 도메인 랜덤마이제이션, 미니맥스 PBT 등을 학습하면서 저자들이 아까 질문 드렸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마나 복잡한 비해별을 학습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여줬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이 부분이 내비게이션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이첫 번째 A가 넘버 오브 블락 그러니까 학습을 함에 따라서 이제 인바이러먼트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걸볼수 있는 넘버 오브 블락, 디스턴스 투 골, 패서블 패스 랭스고 이 오른쪽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그 해결했을 때 어떤 패스 랭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했냐면은, 이제 보시면 도메인 랜덤마이제이션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넘버 오브 블락이나 디스턴스 투 골이나 패서블 패스 랭스가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변하지가 않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단순하게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좀그 픽스되거나 어떤 랜덤하게 변하는 그런 형상을 보이는데 이 미니맥스라던가 페어드라고 하는 어떤 게임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환경을 생성해내는 경우, 특히 페어드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학습이 시작하고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골까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패서블 패스 랭스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또 값이 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려운 태스크를 잘 만들어낸다라는 거에 어떤 증빙이 될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려운 비해별을 어떻게 학습을 잘하냐에 대한 증빙은 이 그래프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이 페어드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그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어려운 어떤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해서 가장 복잡한 솔브드 패스 랭스를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저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하퍼 환경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미니맥스 트레이닝 혹은 제안한 이제 페어드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했을 때이 미니맥스라고 하는 기존의 기법이 만들어내는 어떤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고, 페어드라고 하는 제안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그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인데, 딱 보기에도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페어드가 이제 좀 어렵게, 좀 이제
태스크를 만들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미니맥스 쪽이 이렇게 없는 이유는, 이제 페어드는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미니맥스는 학습이 진행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실험 조건 다 말씀 안 드려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때 실험 조건은, 이때까지는 이제, 픽스트 파라미터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맥스 혹은 페어드를 적용했을 때 결과인데요. 이때까지 픽스트 파라미터로 학습을 했을 때는, 광학습 알고리즘 자체는 학습을 할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환경을 랜덤하게 생성해줬을 때는, 미니맥스는 이제 에이전트의 어떤 성능을 잘 내게끔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페어드는 그 물론 픽스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계속 어려운 태스크를 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학습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과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페어드라고 하는 게 아까 제로샷 트랜스퍼 성능이 나온다라고 개요에서 말씀드렸고 저자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자들은 이제 내비게이션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혹은 이제 미니맥스 트레이닝 그리고 페어드라고 하는 이세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지금까지 본적 없던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실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단순히 그냥 아까 학습을 할때 보시면은 넘버 오브 블락스가 40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즉본적 없던 블락이 50개 있는 이 내비게이션 문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일반적인 랜덤 생성으로는 절대 생성될 수 없는 이 뽀름 구조의 어떤 장애물을 벽처럼 생성해서 뽀름 환경을 만들던가 아니면 더욱더 복잡하게 16룸 환경을 만들던가 혹은 이런 소용돌이 형상 그리고 이제 이런 미로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각각 학습된 어떤 에이전트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50개의 블락으로 이루어진 환경이라던가 뽀름까지는 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그리고 미니맥스가 좀 학습을 어느 정도 석세스 레이트가 나오긴 했지만 16룸처럼 이 도메인 랜덤화이제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랜덤하게 박스 배치를 해가지고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요런 태스크를 마주쳤을 때 도메인 랜덤화이제이션 그리고 미니맥스 쪽은 성능이 좀 확실히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특히 절대 랜덤하게 나올 수 없다고 보여지는 어떤 소용돌이 형상 그 메이지 형상의 장애물이 있는 이 어떤 내비게이션 문제에서는 사실상 페어드만 어떤 유의미한 성능을 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페어드가 이제 복잡한 어떤 행위를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으로 어떤 트랜스퍼가 됐을 때 성능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